안녕하세요, 하도입니다. 오늘도 저희가 횟집에 또 왔어요. 오늘도 횟특집인데 오늘 뭐냐면 연어 대 홍어. 바로 연어를 회쳐서 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바로 연어랑 홍어를 사러 출발. 근데 홍어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맛있대? 모르겠어요. 저는 홍어를 안 먹어봐서 몰라요.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. 몰라, 아, 센 놈이야. 하여튼 몰라. 저는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코를. 저는 근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. 아니 보자 이따가. 안 쫄려요 저는. 다시 있습니다. 제가 홍어 걸리면 자신감 있게 한 그릇 뚝딱 해버릴게요. 이따 봅시다. 근데 나 연어는 어떻게 생긴지 몰라. 처음 보는 거야. 먹기만 많이 해봤지. 연어 어떻게 생긴지. 나도 몰라 어떻게 생긴지. 신기할 것 같아. 연어예요. 연어 해체쇼. 아 이렇게 생겼구나. 근데 엄청 크다. 야 한 마리면은 진짜 배 터지게 먹겠다. 그러면 이제 사무실로 가서 연어 대 홍어 극장 먹방 출발. 저희가 연어랑 홍어를 사가지고 왔어요. 와 연어 윤기 흐르는 것 봐. 그리고 홍어스를 홍어스 때문에 냄새가 와. 연어는 원래 냄새 안 나잖아요. 와 근데 너무 심하다. 세지? 잘못 맡았지? 세다니까 엄청 세 이거. 지금 누가 연어 걸린지 누가 홍어 걸린지 오늘 운명의 게임을 가져다 주시죠. 인물 맞추기. 홍어 걸리는 사람 오늘 되시는 거예요? 크러쉬 베이비. 아 너무 쉬워. 예스 베이비. 첫번째 갑니다. 미다리. 1대1. 세번째 신열이. 내 이름은 가짠가. 세번째 플랑크톤. 나 저런건 몰라. 2대2. 세번째 홍비선. 3대2. 나 저런건 모른다고. 알죠. 프란치스카. 쉐브레스카. 쉐브레. 안성택. 근데 그분이 이거 뭐고 지금? 아 애니메이션 하나도 모른다고. 이건 너무 정절만을 위한. 자, 아 이거 홍어 맛있게 드세요. 한 번도 안 먹어봤잖아요.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지. 맛집이야? 연어가 이거지. 연어. 그 약간 기름진 느낌 있잖아요. 연어만의 특유의. 됐어? 혹시 먹을까봐. 어, 들어. 그리고 양파랑 원래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. 이 연어스는. 타르타르 소스랑. 타르타르가 이게 뭐예요? 니코틴, 타르 약간 이런 거. 혹시 그 소스 먹으면 중독되냐? 와 향 진짜 세다. 와 오, 코가 막 코를 쏴. 와 무슨 느낌이라 이런 거 몰라. 하수구 깊은 곳에 있는 거. 어 큰일 났다 이거. 어 어떻게 먹지?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. 나 먹고 있을게. 요 여기 양파에다가 버무려가지고 먹으면 일품이거든. 와.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상남자가 군대 가서 해군 화생방 아시잖아요. 전혀 안 나쁜데? 마셔 마셔 후루룩 마셔버려. 무슨 국수 먹듯이 표정을 먹냐. 홍어가 왜 먹기 힘드냐면 향은 뭐 그냥 참만 해. 식감이 안 씹혀. 어? 안 씹혀. 고무 씹는 느낌이야. 아니야. 열심히 씹어봤는데 고무야 이게. 이 고무야 이게. 재질이 고무래. 내가 봤을 때 공장에서 만든 거야 홍어는. 우와! 안 돼.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솔직히. 나 입에 오래 씹었잖아. 왜? 그 정도 맞는 거 같은데. 그 친구가 갑자기 방문을 해? 톡톡톡. 어 근데 그렇게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? 걔 나 먹게 하려고 괜히 연기하는 것 같은데. 먹어봐. 연어를 음미해. 응. 자 연어 와. 먹방. 와. 연어 한 입도 시원하게 먹자. 안 되겠다 도저히. 사람 사는 게 입도 아니잖냐. 맞지? 다 먹고 살자는 건데.
갑작인가요? 이거 아니지. 제가 많이는 안 드리고 좀 넣자. 응. 이정이 같이 넣어야 돼. 와사비도 좀 넣어서 샌놈끼리 샌놈끼리 붙이자. 와 근데 제가 냄새를 딱 맡아봐 샌놈끼리 뭉쳤거든요? 너무 세요. 아마추어 사이에 흥민이 형, 우리 형 여기 껴있어요 진짜로. 우와! 어, 또 왔어? 똑똑 계세요. 응? 와 꿀떡 삼켜버려. 꿀떡 하나 둘 꿀떡. 중화가 돼요. 와사비랑 레몬이랑 있으니까. 괜찮아. 아, 맛있어. 이거는 엄살쟁이 홍어 먹방이었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짱남자의 홍어 먹방 홍어 척등엄 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. 와 여기서도 홍어 맛이다. 와 개운. 아 이제 먹어봐. 와 꼬챙이. 야 꼬챙이 홍어 향이 아니고 이 향이 있는데가 뭔데? 아니다. 아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? 홍어 향이 아니고 진짜 홍어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초장도 안 찍어 먹어. 그럼 냄새 한번 쓱 맡아봐. 이걸 와우. 먹는다고? 와우 간다. 쌍남자의 홍어 먹방 첫 경험 보여드리겠습니다.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아 그럼 먹어봐 한번. 태연하게 먹는 모습 보여드릴 거고. 안 씹어. 와. 이번에는 연어회랑 홍어회를 한번 구워서 먹어볼 거예요. 홍어는 구워 먹는 소리를 내가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 홍어는 그냥 썩힌 하수구에서 구워서 썩힌 하수구? 약간 뜨거운 하수구 정도라고 하면 되겠네. 근데 홍어도 의외로 구우면은 괜찮지 않을까? 그럴 수도 있어. 희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구워볼게. 어 냄새. 어 야 냄새 더 세지는 것 같아. 암모니아 냄새 나. 오! 오! 야, 이거 익혀 먹는 거 아니야? 이거 익혀 먹는 거 아니야? 와! 나와, 이 친구들아! 어, 냄새! 어! 어! 네, 알았어. 우와! 오, 오! 야, 이거 엄청 세졌다! 오! 와, 야, 냄새가 더 세져, 여러분. 홍어는 안 익혀 먹는 이유가 있네요. 안 먹는 거야, 홍어는. 네. 드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와, 와, 졸라 맛있겠다. 와! 연어가 이거거든. 아 이렇습니다. 와 생선살 딱 그 생선살 구이 생선 구이 느낌. 와 와 진짜 개 맛있어. 생선 구이 진짜 딱 그 맛이거든요. 고소해요. 엄청 고소해요. 연어는 약간 비릿한 맛이 있잖아요. 근데 생선 구이 하니까 엄청 고소고소하고 쫀득쫀득해졌어. 자 저도 한번 두근 홍어를 와 한번 먹어. 어 이건 냄새 안 맡고 먹어야 돼요. 식감은 나아졌죠 훨씬. 우와.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이렇게 가련다. 한 입만. 오 가운데 거 아까 맨 왼쪽 거 걸렸다가 홍어 한 입 한 쌈 걸렸거든요. 이제 가운데 거 뽑아야 돼. 사람이 또 홍어 구운 거 한 입만 아니야? 무슨 말도 안 되더라고 지금. 이거 내려놓으시죠. 와 어때요? 이건 XXX이네? 이게 맨 처음에는 괜찮아. 속여 사람을. 그러네. 맨 처음에 한 몇 번 씹을 땐 괜찮아. 떼기 확 와 그냥 존나 세게 때려. 마지막으로 연어 덮밥 단단단단단. 홍어 덮밥은 과감하게 포기하겠습니다. 못해. 사람 할 짓 음식을 아니고. 버리는 일이 되니까 못해. 안 먹느냐 봐. 와 여러분들 진짜 이거 연어 와 여태까지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. 연어랑 간장이랑 굉장히 잘 맞네요. 이거랑 밥이랑 먹으니까 좀 고소하면서 연어가 약간 원래 식감이 약간 느끼하잖아요. 그거를 간장으로 잡아주네. 와 냄새 맡아보자. 와 이 간장 냄새랑 연어 냄새랑 섞인 이 냄새 짱이다 진짜.
자, 여기까지 저희가 각자 먹방으로 홍어 연어를 했는데, 와 전에 뭐 과자 뭐 이런 거는 그래도 벌칙이었지만 먹을만 했는데, 이건 못 먹을 음식을 가져와가지고 아 홍어 뭐, 아 엄청 진짜 와, 먹으시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. 구워 먹으면 더 심해져요. 홍어는 땡으로 드세요. 저희가 다음에 더 맛있고 재밌는 각자 먹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또 뵙겠습니다. 왈왈. 어 안돼. 한번 쓰고 맛어. 죽어 너.